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우동 하나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갈 곳은요, 바로 다이후크 우동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토스에 있는 다이후크 우동을 갈 건데요.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카타역을요, 관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쭉 가게 되시면 치쿠시 출입구 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데이토스가 보입니다. 이렇게 다이후크 우동이 도착을 했고요. 가게의 외부 모습은 뭐 여느 가게와 다르지 않게요,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일본의 우동 가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메뉴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오늘의 추천 메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크바리동 세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동뿐만 아니라 덮밥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크바리동 세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욕심쟁이 덮밥 세트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위에는 다이후크 특제 가라아게동이라는 메뉴가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곳 다이후크 우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동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어떤 우동들이 판매되는지 같이 한번 봐주세요. 물론 저는 오늘 요크바리동 세트에서 우동은 그냥 기본 생우동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 나중에 후쿠오카에 오시게 돼서 다이후크 우동에 가시게 된다면 그때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직접 보시겠지만 영상에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에 담아놨으니까요, 요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착석하고 그리고 주문하도록 할게요. 가게 내부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여느 식당들과 같습니다. 1인 카운터석도 있고요. 그리고 다인 테이블석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가게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식사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크기입니다.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요, 식사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리고 식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덮밥은 돈카츠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새우튀김도 들어있는 덮밥입니다. 그리고 우동은 기본 생우동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다이후크 우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면발인데요,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음식 영상 찍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는 후쿠오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후쿠오카에 있는 우동과 소바가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맛있는 편인데요, 이곳 다이후크 우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특제의 자가제면을 사용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자가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합니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식감은요, 굉장히 탄력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우동은 네 개 하시면 됐어. 하시면 이거
그리고 이곳 다이오쿠 우동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우동 메뉴는요, 마르텐 우동, 그리고 고보텐 우동, 그리고 니크 우동,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뭐 오늘 사실은 덮밥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냥 일반 생우동으로 시키긴 했는데, 우동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요, 오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를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고보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크바리동 세트를 시켜서 두 가지 요리가 나오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는 포만감이 느껴지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성분들이 드신다고 한다면 저 우동 하나만 시키셔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성분들은 저 우동 하나만으로 조금 적을 수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와서 식사하실 때 하나를 시킬지 두 개를 시킬지는 좀 고민을 하시고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다이후쿠 우동에 와서 요쿠바리동 세트라고 하는 우동과 그리고 돈부리가 있는 세트를 먹어봤습니다. 양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맛도 꽤 괜찮아서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